일일이 아 안녕하십니까 연구설문입니다. 얼굴은 못생긴 게 일은 잘한다고. 자 저는 오늘 우리 겨울철에 등산을 하다가 어떤 음식물을 데워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경우 제가 잘 사용하는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거부터 요건 셀프 히팅이라고 요 비닐 소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안쪽에다가 발열쳐 놓고 물 집어넣고 그리고 데우고자 하는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거는 요또 지퍼팩도 있어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발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워서 먹는 수준. 이건 데워서 먹는 수준이고 만약에 이 안에다 라면 집어넣으면 라면 뽀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가방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해가지고 요 섬유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에 안쪽에 발열체 넣고 이 안쪽에다 발열체 넣고 물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닫아서 음식물을 데워 먹는 거. 자, 그게 있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데우는 수준이 아니라 라면을 팔팔 끓이죠. 두 개까지 끓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빗발치듯 요번에 최근에 에코매직구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게 그러니까 그 댓글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매직 쿠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자, 이거 뚜껑입니다. 자, 이 뚜껑의 소재는, 이거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리고, 요게, 체결 벨트입니다. 벨트. 이게 외솥하고, 내솥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 벨트가 있고, 자, 요게 내솥입니다. 내솥. 내솥은,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인데, 요 뒷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우리 압력밥솥에서도 고무 패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외솥입니다. 외솥이 이것도 소재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상당히 단단합니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있죠? 옆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요걸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러한 형태로 요 손잡이가 있고. 자, 이게 열 전도를 막아주겠죠, 그죠? 열 전도를 막아줘가지고 밑에 부분이 누른다든가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화상의 위험도 당연히 방지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옆에 두 개의 지금 밸브가 지금 보입니다. 이 밸브는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 안전 장치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밸브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 에코매직 쿠커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뭐 어디서든 라면 두 개까지가 가능하니까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가 순댓국을 사왔습니다. 적석식품 순댓국을 사왔는데 그걸 제가 한번 바로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내솥 안에 먼저 이 얼큰 국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 국밥을 넣겠습니다. 내솥에다가 자 얼큰 순댓국밥을 넣었습니다. 넣고 자 그리고 이제 외솥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안전 코기 있죠? 여기에 지금 꺾여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 이제 발열체를 넣겠습니다. 자, 발열체입니다. 발열체 안에 넣고. 자, 물은 여기 보시면은 외솥 안쪽에 요 라인이 보이죠? 라인. 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을 붓는 거니까. 자, 집어넣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솥 연결하고. 체결부터 채워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안전콕을 여기 옆에 콕 있지 않습니까? 꺾였던 걸 이제 세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기다려보죠. 자, 이제 한번 보죠. 지금 팔팔 끓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지금 뻘뻘 끓고 있어요. 지금 팔팔. 자, 끓고 있어. 그리고 에코매직 쿠커는 이런 접시 국자하고 이런 접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와, 이야, 이렇게 팔팔 끓어요. 자, 이제 밥을 햇반을 말아. 한번 보십시오. 이야, 요거 순대, 아바이 순대인데. 어우 뜨거워.
배꼽 매주고 그 장점이요. 밥을 다 먹을 동안 이게 이 김을 빼주지 않으면은 새김을 밖으로 빼주지 않으면 이 돼지고기가 원래 순대국이 돼지 아닙니까? 이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식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식어요. 이게 식지는 않고 다 먹을 동안 뜨겁더라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에코매직 쿠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순대국밥을 아주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띠리리리 영국처럼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